겨울철 입맛을 깨우는 별미 꼬막. 맛이 좋아 전라남도 어민들에게 큰 수입원이 되어왔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꼬막 생산량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꼬막 생산량이 약 2만 톤 정도 됐었죠.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약 3,500톤 정도로 아주 급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체 10여 년 사이에 남해 갯벌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꼬막의 폐사 원인을 분석하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라는데, 우리의 소중한 어족 자원인 꼬막, 과연 어떻게 보존하고 또 지켜내야 할까? 겨울이 되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는 꼬막은 쫄깃하고 짭조름한 맛에 겨울 입맛을 깨우는 전라남도의 별미다. 꼬막은 찬바람이 부는 11월부터 이듬해 4월에서 5월까지가 제철인데, 살이 통통하게 차오르는 겨울 이맘때가 가장 맛있다고 한다. 덕분에 수십 년 동안 남도 어민들의 중요한 수입원이었는데, 예전엔 몇 번 갯벌을 훑고 지나가면 바구니에 꼬막이 수북이 쌓일 정도로 많은 양이 나왔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남도의 갯벌이 달라지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꼬막 채취 작업으로 떠들썩해야 할 벌교 갯벌. 하지만 요즘엔 작업하는 어민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대체 이곳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저께 이제 어청께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 말입니다. 이거 지금 4년 된 거거든요. 4년? 예, 네, 4년. 종표 뿌리는데 4년 됐는데 이렇게 폐사율이 많아 그래요. 3분의 2가 폐사율이에요. 3분의 2가 죽어요? 예. 이거는 지금 사람들이 먹고 여기다 이렇게 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이건 바로 선별, 바로 오는 즉시 선별해가지고, 예, 이거 전부 다 이 썩어버린 것을 하나하나 손으로 골라요. 예. 골라가지고 그 인건비만 엄청나게 많죠. 이거 하나하나 골르려고 그러면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잡아 올린 당시에 이미 죽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갯벌에서 폐사된 꼬막을 방치하면 주변에 다른 꼬막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어민들은 일일이 폐사된 꼬막을 채취해서 따로 폐기 처리를 한다. 수확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폐꼬막 선별 작업을 위해 인건비까지 들여야 하니 어민들의 부담은 점점 커져만 간다. 지금 이 크기를 보면은 다들 이제 큼직큼직하거든요. 예. 이거면은 충분히 상품 가치가, 그렇죠, 있는 거였죠? 상품 가치 있죠. 이거 4cm. 예, 예. 3.5 내지 4cm 돼야 이 성표가 가능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거 키우려면 4년 동안 받아서 키워야 돼요. 옛날 같으면 이거 뻘에서 한 주먹이 지면 한 주먹이 나와요. 예, 예. 고막이, 예, 예, 종표가 나오는데 지금은 그럴 리가 없어요. 왜 그렇게 줄었나요? 그래도 기후 조건인가 이게 환경 쪽으로 하는데, 이 박사들도 오셔서 요도 수대나 요리 오셔서 이건 모르대요. 아, 그래요? 예. 원인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원인은 알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어청계뿐만 아니라 다른 어청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지역의 생산량이 많이 줄었겠네요. 그렇죠. 10분째 1도 안 나옵니다. 10분째 1도 안 나와요. 가장 바빠야 할 시기에 일손을 놓고 강제로 쉬어야 하는 벌교의 어민들. 꼬막의 생산량이 줄어든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더 답답할 노릇이라는데. 제작진은 김영재 씨의 집을 찾아가 봤다. 꼬막 수확량 감소는 어민들의 일상도 조금씩 바꿔놓기 시작했다는데. 이게 꼬막 잡는 기계? 예. 꼬막이 안에 걸리게 돼 있어요. 예, 걸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꼬막을 채취하는 거죠. 그럼 이 꼬막을 많이 잡으면 이 장비도 좀 자주 망가지고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이거 이제 꼬막이 숫자가 많으니까 자꾸 이렇게 뭐 한 서너 발 뛰갖고 또 흔들고 작업하고 하면 이 철사도 달아들고 이 가운데 이것도 빨리 망가지거든요, 이게. 예. 이거 이제 철사로 감은 것도 있고 이렇게 끼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것도 이제 자주 갈죠, 이제. 자주 손보실 때는, 많이 나올 때는 얼마나 손보실까요? 하루에 한 번씩 갈아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 예, 예. 거의 매일 나가서? 거의 매일 나갈 때는 하루에 한 번씩 갑니다, 이거. 5, 6시간 작업을 하니까. 바다에서도요. 아,
따라가지고. 예, 예, 따라가지고. 꼬막이 없으니까 이렇게 놀 기계도 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전남 지역 꼬막 생산량은 2만여 톤에 달했을 만큼 엄청난 양을 자랑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년 후 꼬막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2012년에 4,500톤을 기록했다. 꼬막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은 고공행진을 기록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20kg당 5만 원이었던 참꼬막 가격은 2013년엔 약 28만 원으로 10년 사이에 무려 5배가 넘게 치솟은 것이다. 그렇다면 꼬막의 생산량이 이렇게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뭘까? 제작진은 그 이유를 전문가를 통해 들어보기 위해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을 찾았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꼬막 폐쇄한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아, 예. 잘 오셨습니다. 김용만 수산양식기술사는 수년간 전라남도의 환경과 기후, 꼬막 개체수 변화에 대해 연구를 해왔다. 이제 꼬막이 감소한 이유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첫째는 이제 자원 남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어촌계에서 꼬막 작업을 할 때는 대부분 다 내려가죠. 어촌계 개원들이 다 내려가서 손으로 꼬막을 잡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체포율이 한 50%, 한 60% 정도밖에 못 잡아내요. 근데 이제 어촌 고령화가 되면서 채취업자들은 이제 그 꼬막을 캐는 그 기구를 사용해서 캐다 보니까 좀 많은 양의 그 꼬막들을 어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자원 남획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양의 꼬막들이 남획이 되다 보니까 다음 연도에 얘네들이 산란을 하고 또 번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바로 이상기후 현상이다. 2016년 대한민국의 여름은 유례없는 폭염에 시달렸다. 이것은 수온 변화에 취약한 수산물의 생산에도 영향을 미쳤다. 바닷물이 뜨거워지면서 양식장 물고기 집단 폐사가 이어졌던 것이다. 최근 한 5년치의 수온 변화를 제가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2016년도에는 평년보다 한 2, 3도 정도가 더 높았습니다. 수온이. 전반적으로. 예, 전반적으로 높았고 예. 36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간들이 좀 길었죠. 35도, 36도 기간들도 있었고 대부분 33도씨 정도의 어떤 기간들도 길게 유지가 됐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이제 더위에 강한 꼬막이라고 해도 이렇게 최고 수온이 이 정도 올라간다면 아무래도 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1도, 2도가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는 숫자는 아니잖아요. 생물한테 충격이 큰가요? 인간이 체감하는 온도는 1, 2도나 별 큰 느낌은 없습니다. 근데 생물은 1도가 올라가면 10도씨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30도에서 2도만 올라가도 우리가 사람이 느끼는 한 50도 정도의 체온을 체감 온도를 느끼는 겁니다. 아, 생물한테? 예, 생물한테는.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온도 상승은 대한민국 어류지도마저 바꿔놓는 지경이 됐는데 대표적 한류성 어종인 명태는 동해안에서 자출을 감춰버렸고 제주도의 대표적인 수산물인 방어가 이제는 울릉도에서 잡히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남해의 소중한 어족자원인 꼬막마저 잃게 될지 모른다.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을까? 앞으로는 꼬막 양식은 이렇게 자연산 종묘에 의존해서 양식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09년도부터 꼬막 인공 종묘 생산 기술 개발 연구를 시작을 해서 2012년도에 기술 개발이 성공을 하고 인공 종묘를 가지고 양식 산업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는 강진의 대규모 중간 육성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해남과 강진 그리고 보성 벌교 세 개 지역에서 꼬막 인공 종묘를 가지고 중간 육성 산업화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꼬막 종폐장을 건설해 어족 자원 회복에 나섰다. 꼬막 인공 종묘 중간 육성 방식이란 인공 수정한 어린 꼬막을 일정한 크기까지 키운 후 뻘에다 뿌리는 방식이다. 꼬막 집회를 갯벌에 바로 뿌리게 되면 폐사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약 60일부터 90일까지 기술의 힘을 빌려 종폐로 키워낸 뒤 양식장에 살포하는 것이다. 제작진은 꼬막 인공종묘 중간 육성 단지가 있다는 강진을 찾아가 봤다. 드넓은 갯벌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꼬막 양식장으로 직접 들어가 봤는데 칸칸이 구획이 나뉘어 있는 모습이 유독 눈에 띄었다. 약 3,000제곱미터, 즉 축구장 절반 크기만한 공간을 조성해 폭이 6미터, 길이가 25미터인 호지를 16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중간 양식장이라고 하지만 한편엔 바로 수확해도 좋을 만큼 큼지막한 성패들도 볼 수 있었는데 용도가 따로 있다고 한다. 저희가 목표로 쓰고 있는 꼬막들입니다. 아, 네. 그럼 요거는 잡아먹지 않고 이제 계속 그 네. 종 생산을 하는 건가요? 네네. 아, 그래서 지금 칸이 나뉘어져 있는 이유가 네. 그 이런 이유인가요? 아, 이제 목표에 관련 칸도 있고요. 선별 작업을 통해서 이제 크기별로 나눠서 이제 따로따로 이 같은 크기 개체들끼리 입식시켜 놨습니다. 그럼 이런 성패들은 왜 여기에 있는 건가요? 남해안 쪽 상당히 좋은 개체들을 일단 모아놨고 서해안 쪽에 좀 악조건에서도 생존하는 개체들을 갖고 와서 목표를 활용해서 교배 종묘선을 하게 되면 좀 더 좋은 개체들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목표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 육성 중인 꼬막들은 지금 어느 정도 자라있을까? 즉석에서 종패를 채취해 크기를 확인해봤다. 6월 말 7월부터 1.2mm 짜리들을 중간형성해서 11월 지금까지 이제 1cm까지 큰 거거든요. 얘들 평균 한 1cm가 넘었고 큰 애들은 1.4cm까지 컸습니다. 성장했고 이 정도면 이제 굉장히 성장이 좋은 좋습니다. 예. 기존에는 자연 산란기에 날을 받다 보니까 육상에서 만들어서 중간형성 시작한 기간이 8월이나 9월부터 이제 중간형성을 시작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낮아서 적은 개체들이 겨울철에 폐사율이 좀 높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4월달에 조기 종묘선을 해서 7월부터 중간형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1cm까지 커왔고요. 예전에는 5mm 이하들이 겨울철에 폐사가 좀 많았었는데 지금 1cm까지 컸기 때문에 생존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꼬막의 폐사율을 낮추기 위한 꼬막 인공종묘 중간 육성 사업. 이곳에서 1cm까지 자라난 꼬막은 자연에서 생존율이 50% 이상 높아진다고 한다. 그만큼 어민들의 수입도 늘어나는 것이다. 그런 1, 2mm 크기의 꼬막을 치폐라고 합니다. 그 치폐를 바닥 갯벌에다 뿌리게 되면 거의 살아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환경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특별한 기술, 중간 육성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뚝을 만들어서 물이 나더라도 물 속에서 먹이를 오랫동안 먹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빠른 성장을 도모하고요. 또 조이망을 쳐서 해적 생물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서 생존율을 높이는 거죠. 꼬막 인공종묘 중간 육성을 통해 줄어들고 있는 꼬막 자원을 회복할 방법은 찾았다. 그렇다면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바다 수온 상승 문제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서해안에 위치한 천수만. 이곳에선 몇 년 전부터 꼬막 양식 산업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국내 꼬막의 90% 이상을 전남 지역에서만 생산하는 구조에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이다. 수온 상승으로 서해 해수 온도가 올라간 것도 꼬막을 양식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갯벌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바로 충청남도 수산관리소의 강종순 팀장과 양진목 어촌계장이다. 제작진도 통행해서 꼬막 양식장을 가보기로 했다.
여기가 지금 양식장인가요? 예, 요 밑에예요. 여기서 좀 걸어 내려가시면은 예, 예. 거기에 이제 뻘이 갯벌이 다 드러나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이 양식장은 언제 생긴 건가요? 2014년도에 저희들이 5월달에 처음으로 이제 종묘를 갖다 살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2015년도에 채취를 했고 예. 원래 이걸 추진하게 된 배경은 그 저희 지금 충남 지역도 지구온난화 등으로 이렇게 수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기후가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체 품종으로 바지락 대체 품종으로 개발을 하려고 저희들이 이제 지금 새꼬막을 말 그대로 전남의 주 양식 품종인데 이제 충남에서도 이제 수온이 올라갔으니까 가능할 것이다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충남에 이제 접목을 시킨 거죠. 양식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갯벌 양식장에는 그 귀하다는 꼬막이 알알이 박혀 있었다. 이곳의 주종목은 참꼬막보다 양식이 더 수월하다는 새꼬막이다. 이 바닥에 지금 보이는 게 조금씩 나온 게 전부 다 꼬막이에요? 네, 꼬막이에요. 여기 보시는 게 다 새꼬막입니다. 네.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종패 뿌린 거에 비해서 네. 이게 생산량이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는 원래는 어떤 그 뭘 그 양식이라고 해야 되나? 아 원래 우리가 여자인 우리 이제 나양은 좀 여자인데 요 네. 바지락이 살 수 있는 지형이 따로 있어요. 예, 예. 이 밑에서는 뻘치기에서 바지락이 안 살고 바지락은 저 위층에서 살고 예. 이쪽은 이제 그 갯벌이 많기 때문에 예. 이제 흙이 많기 때문에 새꼬막 같은 게 적합지라 거기서 작년 3년 전부터 여기다 이제 시험장실을 하시죠. 3년 전에는 여기는 어떻게 쓰였어요? 여기는 그냥 황무지 있었죠. 아무것도 없었어. 네, 아무것도 없었죠. 한때 버려졌던 갯벌에 기술을 활용해 꼬막을 키우자 새로운 어족 자원이 확보됐다. 변화하는 환경을 관찰해서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삶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촬영 도중 잠깐 짬을 내서 꼬막을 주워 담았는데 어느새 바구니 한가득이다. 지금 거의 뭐 한 5분 주웠는데 이만큼 나오네요. 바지락을 비교한다면 바지락보다는 3배 이상 더 효과가 좋다고. 같은 시간을 잡았을 때 3배 이상 더 많이 잡아요? 네, 같은 시간을 잡았다 한다 해서 새꼬막을 캔다 해서 꼬막을 캔다 하면 3배 이상 더 겨울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바지락 같은 경우는 크기가 적잖아요. 네. 그건 일일이 험지를 잡아야 되고 이 새꼬막은 지금까지 다 주워 나와 있잖아요. 그 주워 나와서 주워 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속도 무지하게 빠르잖아요. 그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천수만은 간척 사업으로 인한 환경 변화 때문에 매년 바지락 수확량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 새꼬막 양식의 성공은 시름에 잠겨있던 태안 어민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채취한 꼬막은 일정한 주기를 두고 생장 상태를 측정한다. 상품으로 출하되기 전까지 상태를 기록해두기 위해서다. 갖고 37.00 각폭 31.83 28.51 전중량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이 지금 결과를 가지고 좀 평을 하시자면 지금 각장은 지금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전중량을 재보니까 수율이 낮아가지고 좀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율이 높아가지고 지금 채취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은 보니까 이제 전중량에서 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봄철에 좀 살 좀 찌워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꼬막을 상품으로 출하하기에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꼬막 양식을 위한 3년간의 노력은 값진 성과를 얻었다. 어쩌면 올 봄에는 서해 바다에서 난 꼬막을 맛볼지도 모른다. 지금 뭐 태안이라든지 또는 그 각 지자체의 그 방류 사업 쪽으로 인공종묘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 양은 거의 뭐 전체 양의 한 3-4%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한 5년에서 한 6년 정도 지나야만이 한 20-30%대의 인공종묘가 대체가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관련된 그런 그 중간 육성 기술 아니 중간 육성 단지 예, 중간 육성 단지를 단지 조성과 꼬막 종묘를 생산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한때 남도 갯벌을 뒤덮었던 그 많던 꼬막은 어디로 갔을까? 무한한 줄 알았던 자원들이 남핵과 환경 변화로 점점 사라지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에겐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이 있다는 사실이다. 소중한 어족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이 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때다.